샬롬!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오늘도 김태환 트레이너입니다. 자, 오늘은 태환아 어깨 운동 해보죠. 어깨 운동 뭐 예. 할까? 이제 어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레터럴 레이즈라는 레터럴 레이즈 네. 응용 동작으로 하는 겁니다. 네.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그립으로 하면 측면 삼각근이죠. 이렇게 네. 하나 둘 천천히 내려오시고요. 셋 넷 다섯 그립을 바꿔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되면 전면 삼각근입니다. 오. 둘 셋 네, 올라갈 때 후 내려오면서 숨 들이마시고 오. 마지막으로 이제 손 등이 보이게 되시면 네. 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나오면 둘 셋 네 다섯 네. 이렇게 몇 세트 몇 개? 8개씩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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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3세트 오케이 알았어 빨리 와 받아 예. 자 우리 태환이가 어깨 운동을 할 때입니다. 그러면 저도 어깨를 할 건데 어깨 운동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꼭 양손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. 그냥 한 손씩 하셔도 돼요. 한 손씩 한 손씩 하셔도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면 근데 그립을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.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. 상관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우리가 전면 측면 후면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한 손씩 하시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. 왜냐면 오른쪽 왼쪽의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면 약한 쪽이 먼저 쳐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손을 하시는데 이쪽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15개인데 1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측면을 할 때도 약간 도와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측면할 때도 안 올라가면 여기서 얘를 밀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것도 15에 3세트. 감사합니다. 네.